자, 오늘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소리 지르고 네. 히트송 보면 목이 다 쉬는 그날. 질러야 제맛. 가슴저릿 록발라드 히트송입니다. 사실 오늘은 탑10이 아니라 탑100으로 한 100위까지 가야 되는데 집에 못 가겠다. 바로 10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너를 품에 안아 걸트! 아, 인트로부터 너무 좋다. 이제는 더 이상은 들리지 마. 널 지켜야 해. 이제 너를 안으면 너를 사랑하는 나를 느끼네. 흘려왔던 너의 눈물까지도. 아, 역시 락발라드는 요런 느낌 나와줘야죠. 일렉기타 막, 드럼 막. 자, 당신은 나의 여자. 가슴저릿 록발라드 히트송 9위! 케이투 김성면 형 나와야지. 아, 이분도 김희철 씨가 진짜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 얘기 많이 했는데. 아, 록발라드의 시작을 하나 찌지지. 예상해보시겠어요? 오랜만에 여자 록가수의 곡입니다. 어? 누굴까? 빨리 만나보시죠. 설마! 설마! 이 머리 하니까 누군지 알겠어? 사슬!
선생님 코스프레 하는 거잖아요. 야, 진짜 똑같다. 진짜 잘생겼어. 지금도 완전 관리 잘 돼 있어. 똑같아. 오, 좋아하지. 딱 팬분들한테. 아이 컨택하면 최고죠. 아픈 김정민 나옵니다. 가슴 저릿 옥발라 데이트송 6위. 아, 갈까? 아, 나 완전 이거 나 완전 미친 애창곡. 진짜 진짜 아름다울 미친 애창곡이야 나 이거. 어리석었을까 이제 흘러간
가슴 저린 록 발라드 히트송 5위.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분 비엘랩소디 부르신 분 맞죠? 어.
같은 고백한 그날부터 언제까지나. 발라드 히트송 3위. 이거 안 나오면 섭섭할 뻔했어. 아, 잘생겼어. 이 노래 나와야지. 여자 남자 다 같이 떼창하는 노래. 가슴저릿 록발라드 히트송 2위. 야, 이거 12, 9위, 8위에 났으면 나 오늘 말 하나도 못했을 거야. 손가락 하나는 뜻대로 기호 강한다. 움직이지도 못한 만큼 안 되겠다.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나를 스쳐 지나가.
록 발라드 히트 속 1위. 아, 우리 철 오빠 노래 부르면 안 되는데. 아, 나 목에서 지금 피 빨간 빨간맛 느껴지거든 지금. 아, 어떡해. 근데 전주가 예술이. 조이.